Times. 빈테라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편빈, 편안한 빈티지 50 프리시션 베이스 보면서 빈티지 지향의 사운드지만 얼마나 사운드가 거칠지 않고 얌전하게 잘 정리가 되었는가 이걸 확인을 해봤는데요. 결국엔 점수는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80점 문턱에서 아주 아쉽게 79.5 점수를 받았는데요. 오늘 60은 과연 그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상은 두 가지로 출시가 돼요. 3톤 선버스트랑 올림픽 화이트인데 오늘은 올림픽 화이트 색상입니다. 톨터쉘 픽가드까지 딱 올라가서 디자인 포인트가 되는 그런 모델이고요. 6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티가 납니다. 스펙 변화가. 50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잖아요. 왜냐면 메이플은 그대로 메이플이고. 그리고 뭐 이제 기타는 우리가 그거라도 찾았단 말이에요. 나사산이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이건 찾았는데 이건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 이건 뭐 그냥 사운드가 그게 들어봐야 아는 차이. 근데 60은 애초에 시작부터 로즈우드가 이제 슬라브로 들어가 있죠. 요 슬라브 그쵸. 형태로 여기 요렇게 깎아서 한 게 아닌 그냥 판으로 빡 올려버린 로즈우드 함량이 아주 높은 그런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 스펙 차이가 좀 나고요. 역시나 리보이스 되어서 좀 더 예스러운 빈티지 성향의 그런 사운드를 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팬더 멕시코 빈테라 2 60 프리시션 베이스 스펙 살펴볼게요. 289,000원이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은 116.5cm, 무게는 3.8kg입니다. 두께는 42+2mm, 12프레트 뒷둘레는 81mm예요. 바디는 엘도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 넥은 메이플 얼리 60스 C쉐입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오픈백이고요. 너트는 신세틱 본넛, 스트링은 펜더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54, 045, 045 게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4.45mm, 지판은 슬라브 로즈우드예요. 지판 공률은 184mm, 역시 빈티지한 공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 864mm, 20프렛까지 있습니다. 빈티지 톨프렛. 빈티지 스타일 60 스플릿 싱글 코일 프리시전 베이스 픽업 들어가 있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풀 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레디드 스틸 세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화이트.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톤 다 올리고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메이플 이제 50에 비해서 그 레이어가 두툼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 하지만 역시나 하이 쪽이 쏘거나 하진 않아요. 슬랩 때려도 귀 아픈 게 하나도 없죠.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오. 좋은데? 이 빈테라 2가 되게 그 빈티지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야 이거 원래 그 빈티지가 그 억센 느낌, 그 야생적인 느낌 때문에 좀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딱 정리해 놓으면서 나도 빈티지에 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그런 성향의 사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씨, 너무 좋아요? 좋은데. 자, 승재 씨는 50이랑 60이랑 전 확실합니다. 뭔데요? 50. 아 그래, 알았어.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올드 팬더를 꽤 오래 써서 로즈우드를 네. 오래 썼어요. 아, 이 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아 익숙해서. 저는 이제 새롭다 그래야 되나? 뭐 이제 저한테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5060 다 아주 훌륭한. 메이플 화이팅. 네.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반주에다가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들어왔습니다. 승재 씨는 5060 중에 뭐 50을 선택을 하셨는데요. 60도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저는 크림색을 좀 이제 크림색이잖아요. 네. 크베. 크베. 베이스. 네, 크베. 좋은 베이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크림색이라서. 네. 네. 올림픽 화이트입니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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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화이트지만. 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편안한 빈티지 이렇게 들었는데 편안하면서도 풍성한 빈티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편빈, 네, 이번 시간에는 풍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해서 풍빈인가요? 네, 풍성한 빈티지입니다. 편안하고 풍성한 빈티지, 풍빈. 네, 크베 풍빈. 네, 알 수 없는 한 대 풍빈. 바로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7. 오, 역시 메이플이 더 높네요. 79점입니다. 네,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전 77. 역시 저도 메이플이 높습니다. 평균은 78. 79.5에서 78. 뭐 역시 고득점이긴 합니다만 60보다는 50이 조금 더 저희한테는 평가가 좀 더 높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0 재즈입니다. 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5060같이 메이플이냐 로즈우드냐는 점수가 뭐가 더 높다 이렇게 저희가 확신을 못하는데 적어도 프리시전보다는 재즈가 좀 더 높게 나옵니다. 왜냐면 재즈가 약간 뭐 유저빌리티라든가 이런 활용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같이 재즈 프리시전이 나오면은 재즈가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여기서 80점을 넘는 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빈테라2는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